원래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어떻게 뛰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한 다음에 끄고 맞는 버전의 포즈나 패브릭을 다운받고 실행한 다음에 적용하려는 모드 파일을 받아서 윈도우 I키를 누르고 앱 데이터를 친 다음에 모드 폴더에 파일을 넣고 다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해서 설치 설정을 포즈나 패브릭으로 바꿔버리고 플레이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쉽죠? 말만 그렇죠? 만약에 버전을 바꿔서 플레이한다고 칩시다. 1.19.4로 모드를 끼고 플레이하다가 갑자기 1.12.2에 해보고 싶은 모드가 생겼다면 아까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한 다음에 끄고 맞는 버전의 포즈나 패브릭을 다운 귀찮잖아요. 이걸 언제 다 바꾸고 있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걸 자동으로 다 해주는 런처가 하나 있습니다. 커스포즈입니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저도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커스포즈는 간단히 말해서 모드 설치에 특화된 마인크래프트 런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포즈나 패브릭이나 모드 파일이든 뭐든 간에 알아서 필요한 걸다 설치해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인터넷이랑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정품 계정 이 두 개 끝입니다.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커스포즈를 다운받으세요. 다 다운받으면 뭐라 뭐라 뜨는데 하고 싶으면 하시고 다 깔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게임이 쫘라락 보이는데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할 거니까 설치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랍니다. 그냥 기본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다 깔면 1위 보일 텐데 이제 모드를 깔아야겠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까시려는 모드의 모드 로더와 플레이하는 버전을 기억하세요. 알렉스 몹스는 모드 로더가 포지고 지원 버전은 1.16.4부터 1.19.4까지 지원하니까 저는 1.19.4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1.19.4에 포지네요. 기억해 둡시다.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알렉스 몹스가 1.19.4에 포지였으니까 그냥 이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버전 1.19.4 그리고 포지 만들기를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퍼즐 다 깔아줍니다. 포즈가 깔리는 동안 여기다 모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쪼매난 퍼즐 아이콘 눌러주시면 코스 포즈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드 중 1.19.4 포즈로 깔 수 있는 모드들을 다 띄워줍니다. 담고 싶은 거 다 담으세요. 알렉스 몹스 담아주고 그리고 플레이 누르면 끝입니다. 쉽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더 다른 모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냥 검색에다가 깔고 싶은 모드를 치세요. 만약에 하시려는 모드의 모드 로더나 버전을 모르겠다면 까시려는 모드의 커스포즈 웹사이트로 가세요. 요 인스톨 버튼 보이시죠? 인스톨 누르시면 이게 뜨는데 뭐 항상 허용하시고 확인 누르면 둘 중 하나 고르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만들어둔 프로필에 추가하거나 새로운 프로필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1.19.4밖에 만든 게 없으니까 새로운 프로필 만들어줍시다. 이러면 커스포즈 얘가 필요한 모드 로더랑 버전 알아서 다 골라줍니다. 그냥 만들기만 누르시면 플레이 준비 끝이고 여기다가도 또 모드 추가 설치하실 수 있어요. 끝이에요 이게. 저는 만들어둔 프로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뜹니다만 모드팩이 끌려서 다운받고 싶으시다 하면 그냥 여기 위에 모드팩 검색하셔서 까시면 됩니다. 얘가 알아서 다 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광고칸이 좀 많이 큽니다. 꼴중에 플러그 지르시면 광고가 없긴 합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자, 아무튼 이게 다입니다. 모르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뭐 아는 대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마인크래프트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